자, 생각해봐요.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해본 게 뭘까요? 탈출을 포기하는 생각은 안 해봤어. 정말 그러네. 에드윈을 잊었어요? 친구가 죽는 걸 봤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? 달아날 생각 안 하고 알 났는데 전념했다면 그런 험한 꼴 안 당했을지도 몰라. 그럼 평생 알만 나타 나중엔 털 뽑혀서 먹히고 그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? 우리 팔짱갈. 그게 문제예요. 양계장 울타리가 저 밖에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. 머릿속에요. 무슨 얘기야? 더 좋은 세상이 분명히 있다고요. 저 언덕 넘어 어딘가엔 드넓고 푸른 살기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난 믿어요. 한번 상상해보세요. 시원하고 푸르른 풀밭들이요. 누가 먹여줘? 우리들이 구해서 먹는 거야. 양계장은 어딨지? 양계장은 없어. 그럼 주인은 어디서 살지? 거긴 주인 같은 건 없어. 그럼 휴가 간 거야? 휴가 소리 좀 그만해. 그래도 모르겠어? 아침마다 계란 셀 필요 없고 주인도 개도 없고 닭장도 울타리도 전혀 없대니까. 내 평생 동안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! 괜히 바람 불어넣지 말어. 우리가 달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백만 분의 일이야. 가능성이 있긴 있네요.